이건숙 어때? 누구야? 이건숙, 한국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. 저는 이건숙 선수요. 묵직한 라이트 펀치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죽습니다. 안 합니다. 이건숙 선수 맞으시죠? 도망쳐봐요. 소용없어요. 못 빠져나가. 도망치면 미안. 나 이건숙 아니에요. 별 줄 알았네. 이효리입니다. 데려올 방법은 있고.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오겠죠. 내가 포기하면 우리 남자가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아. 내 생애를 깼다.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? 이효리는 저만치 있고 내가 데리고 와줄게. 나는 지금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헛걸음 하셨어요. 나 절대로 복귀 안 할 거니까. 나 복귀 안 한다고요. 아니 어디 가냐고. 나 죽어도 안 해요. 우리 엄마 건축 때문에 죽었어요. 내가 도와줄게.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,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게, 복싱 영원히 그만둘 수 있게. 아저씨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? 아저씨한텐 겨우 돈 문제겠지만 나한텐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. 결국은 아저씨도 나 이용해 먹으려는 거잖아.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잖아. 나도 다 알아. 너도 나 이용하면 되잖아. 나도 딸 안에 돈을 주든지 게임을 성사시켜주세요. 나한테도 미쳤어요. 왜 이래요? 인생이 걸린 문제야. 이 시합에 목숨 걸었어. 네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뭔데? 니가 연애질 때문에 내가 죽을 순 없잖아. 내 인생이. 혼자 내 일 왜? 설마. 말해도 돼. 걔 좋아해? 뭐든지 말해. 이건숙한테 반한 거냐고. 나도 아들일 테니까. 뭐라. 아저씨. 진짜 뭐든지 다 말해주세요. 나 복싱이 무서워요. 그래도 오늘은 이기고 올게요.